날이 별로 춥지 않다. 이제 정말 봄이 온 건가? 나는 내향적인 사람이라 혼자 있어야 스트레스가 풀리는 편이다. 요즘 생각이 많아 속이 시끄럽길래 오늘은 힐링을 하러 가야겠다. 그래서 밖으로 나왔다. 어? 어디로 가지? 그렇다. 나는 오늘 템플 스테이를 하러 왔다. 서울 한복판 종로구 북한산 중턱쯤에 있는 금선사 템플 스테이. 사찰로 가려면 꽤나 등산을 해야 한다. 여기 서울 맞니? 찾아보면 서울에도 템플 스테이를 할 수 있는 절이 꽤 있다. 하지만 나는 서울에 살진 않지. 새소리가 너무 듣기 좋다. 입구로 들어서니 편안한 향 냄새도 나기 시작한다. 손님들을 맞이하는 댕댕이 한 마리. 법복도 받고 매트와 베개 커버도 받는다. 이불도 이거 깔고서 잘 그냥 그대로. 그리고 뒤 보시면 정수기 있죠. 정수기는 저쪽. 아, 네, 네. 텀블러 다 가지고 오셨죠? 네, 네. 이름 금돌이야. 귀여워. 나는 법화방을 배정받았다. 오늘 내가 머물 공간. 방은 하루 지내기에는 나쁘지 않았다. 굉장히 미니멀. 오, 화장실 생각보다 괜찮다. 어서 와. 법당 뷰는 처음이지? 하루 편안하게 잘 쉬다 가겠습니다. 아까 받은 매트 커버. 베개 커버도 씌워야 한다. 법복 조끼와 법복 바지. 추울까봐 위도 또 좀 껴입고 편안한 복장으로 왔다. 빨리 갈아입자. 생각보다 잘 어울리네. 읽을 책도 가져오고 충전기들, 화장품. 귀마개는 따뜻하니까 필요 없겠다. 매트 커버를 씌워주고 세팅을 다 했다. 이제 도량 설명 들으러 출발. 이날이 평일이었는데도 템플 스테이를 온 사람들이 11명이나 됐다. 아까 내가 지나온 일주문은 새 속에 번뇌를 씻고 진리를 찾아가라는 깊은 뜻이 담겨있다고 한다. 종각에 있는 법고, 대종, 모거, 운판에 대한 설명을 듣는다. 내가 종을 이렇게까지 가까이서 본 적이 있었던가. 문양이 엄청 디테일하다. 한 번.
번씩 쳐보게 해주셨는데 소리 자체가 너무 힐링이었다. 실제로는 울림이 장난이 아니다. 평온해지는 소리. 108개의 계단을 올라가면 금선사의 주불이 모셔진 대적광전이 있다. 사찰의 가장 중심부이면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 금돌 가이드님은 스님 말씀이 끝날 때쯤 우리보다 먼저 다음 코스로 가 있는다. 이런 분들 계신데 불교가 어디에서 유래했어요? 인도, 그죠? 인도에서 유래했거든요? 인도... 사찰 내에 계곡도 흘러서 경관이 참 좋다. 아, 동굴 안으로 저렇게 내려가면 여기 밑에가 법당이 있어요. 동굴 법당. 그래가지고 법당에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시면 길이 너무 예뻐요. 인도 들어보셨죠? 인도가 아들이 없었어요. 아래 동굴 법당으로 들어가 보기로 한다. 계단이 있지만 조금 험한 길이다. 혼자 갔다면 무서웠을 것 같다. 참배를 한 후 아래에는 이렇게 폭포가 흐르고 있었다. 스님 말씀대로 참 예쁜 길이었다. 여름에 발 담그면 시원하겠네. 수많은 사람들의 소원. 이곳을 거닐며 내려갔다가 오는 길에 헷갈렸었던 그 길목을 마주쳤다. 다시 사찰로 올라간다. 테라스가 있는 방사 건물의 뷰. 선착순인 건지 난 이 건물 방으로 배정받지는 못했다. 찾아보니 테라스에서는 야경이 기가 막히던데 너무 아쉽다. 사찰 곳곳을 돌아보았는데 나는 이곳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 고요한 곳. 나 혼자. 생각을 정리하기에 딱이었던 이 장소. 너 뭐야? 뭐야 이거? 혼자 있는데 귀여운 방해꾼이 꼬리를 흔들며 왔다. 알고 보니 저녁 공양 시간이었는데 내가 안 오니까 데리러 온 모양이다. 공양이 끝나고 법종을 한 번씩 칠 기회가 생겼다. 정말 편안한 저녁 시간. 이후엔 저녁 예보를 했다. 명상은 원하는 사람들만 와서 체험했다. 한 시간여의 명상이 끝나고 방으로 들어왔다. 집에서 더치커피를 내려왔는데 정말 가져오길 잘했다. 사실 지각을 할 뻔해서 시간을 맞춰서 오느라 간식을 못 사왔는데 여기 있다 보면 입이 좀 심심해지기 때문이다. 공기가 좋아서 소화가 잘 되나 보다. 핸드폰을 꺼놓고 있다가 잠시 켰다. 아직 속세를 놓지 못한 듯 하다. 방에는 마음 나누기라는 방명록이 있었다.
여기에서 머문 사람들이 여러 이야기들을 써놓았길래 나도 나의 이야기를 적었다. 뭐 그렇게 쏟아낼 말이 많았는지 한참을 적어 내려간 것 같다. 요즘 나의 고민들, 나의 과거와 미래, 후회의 순간들 다 적어놓고 털어버리고 싶었다. 어느 순간 눈물도 나왔다. 나를 온전히 돌아볼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 금선사 1일차는 멋진 야경과 함께 끝이 났고 세상 힐링이었던 2일차는 다음 편에 계속.